자, 오늘 라이브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주제는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것들.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은지 여기다가 글 남기면서 우리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대학 가면 해외봉사하고 싶었어요. 아, 대학 가면 해외봉사를 하고 싶어? 아, 훌륭하네.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대학을 갈 때쯤이면 뭐 코로나 없어지겠지? 백신 맞고 가면 되겠지 뭐. 자, 유지방이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요리학과를 갈 건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 따버리네. 유니쌤, 쌤도 비염 있으신 것 같은데 비염약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선생님이 비염의 황제입니다. 7살 때부터인가? 선생님은 수술을 했어. 3번 했나? 비염은 수술을 해도 치료가 잘 안 돼. 어차피 재발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작두콩차를 드세요. 작두콩차가 비염의 특효입니다. 작두콩차를 타서 드시라. 알겠어요? 오늘 주제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건데 대학 가서 비염을 치료하세요. 쌤, 솔직히 모의고사 거의 안 풀고 여태까지 답안지 베꼈는데요.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계획 잡고 풀어야 할까요? 죽여버릴 거예요. 책값 아깝잖아. 지금부터라도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마인드로 다시 공부 시작하면 돼. 본명을 밝혀봐. 누군지 쌍욕을 해줄 테니까. 누구냐 너?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작두콩차. 그래, 작두콩차. 비염의 특효약이다. 자, 정우가 어휘강좌 차트리 시간마다 듣고 있는데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네요. 국어 영역의 기본은 어휘력. 영어, 어휘가 받쳐주지 않으면 영어 잘할 수가 없는 거지. 국어도 똑같아. 언어를 다루는 과목은 다 똑같은 거야. 선생님, 다음 주에 현강에 한 번 더 용안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용안? 용안은 임금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나 임금이야?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인사하세요.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재작년 최고난도랑 작년 최고난도에 비해서 책 겉에 겉 표지가 많이 이뻐졌네요. 재작년 초록색 표지는 고려 총자 같았는데. 선생님 교재는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최고난도 교재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거 없다. 어렵지만 그거를 다 선생님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 고민이 많은가 봐. 이걸 내가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1등급을 위한 강의가 아니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강의인 거지 1등급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가 아니다. 알겠죠? 자, 미나는 멋진 대학생이 되어서 탈색하고 휘황찬란하게 염색하고 싶어요. 대학 가면 좀 자유롭지? 염색하세요. 대학 가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얘기를 좀 해줄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두발 규제라는 게 있었지. 3cm 이상이 되면은 교문 앞에서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내가 바리깡으로 밀고 다닌 적도 있어요.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아저씨를 보면 원빈이 거울 보면서 자기가 바리깡으로 밀죠. 그게 나야 나. 안 돼! 선생님, 미키마우스 티셔츠 너무 귀엽습니다. 고마워요. 나랑 닮았죠? 유니쌤, 독서 지문 분석할 때 원래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정상인가요? 9월 평가모의사 전까지는 한 지문을 공부해도 시간 투자 많이 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지문을 읽어내는 글 읽기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파이널 때 문제 많이 풀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렇죠? 자, 세연이 쌤 못 뵌 지 언 2주.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휴강 기간이었거든. 눈에 가시가 돋아요. 비디언균 I love you. 네, 조교입니다. 죽여버린다. 요즘 공부 너무 안 하는데 공부 자극 좀 해주세요. 내년 이맘때 넌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내년 이맘때 넌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자, 비문학이 많이 약한데 비문학 교재 추천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추천해줄게요. 정밀한 독서 그리고 최고난도 독서. 대한민국 최강의 교재예요. 대학 가고 싶은데 내년에도 사이버 강의 싸강하면 어떡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강의를 내년에도 하면 어떡하느냐? 치료약 나오지 않겠어. 백신이라도 꼭 나와야 될 텐데. 그지? 쌤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데 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29살입니다. 인간보는 학생인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29살이에요. 알겠죠? 자, 등급이 2, 1, 4, 1, 3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수학하고 국어가 다른 점이 이런 거지. 첫 번째,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많이 틀리는지, 어떤 문제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생각을 잘 해봐.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최고난도 지문들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고, 그 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 실전 연습. 원래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잖아.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실전 연습해봐. 그러면은 점수 향상에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렇지? 포롤롤로님께서 쌤 다리 얇아요.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얇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와우!
상병 때부터 쌤 강의 봤는데 벌써 전역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 군인이구나. 고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꼭 좋은 학교를 가도록 하자. 자, 전홍철님께서 코로나 백신 안 나오면 안 돼. 여행 가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우셨네요. 나도요. 제발 좀 백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네 진짜 아주 그냥. 평소 2 초반에서 컨디션 좋을 때 1 나왔는데 타임어택 듣고 나서 1등급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임어택이 실질적으로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대. 애들이 시간이 단축이 돼버리면은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문제들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임어택이 실질적인 점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타임어택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타임어택 반드시 듣는 게 좋을 거야. 알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외국에서 6년 살다 와서 이런 경우에 국어가 되게 어렵지. 수능 국어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자, 김김김. 방학 때 하고 쉬다가 이제부터 쌤컬이 다시 타고 있는데 빠듯한가요? No!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해. 선생님이 좋아하는 법정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가 막히지 않니? 애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해요. 지금부터 하면은 몇 등급 맞을 수 있나요? 지금부터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야이씨! 그 생각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보는 게 나아. 그럼 저는 시간만 있으면 다 맞을 수 있는데 타임어택 들으면 딱인가요? 바로 너를 위한 강의. 예? 안녕하세요. 라방은 처음인데 잘생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먹어야겠다. 오늘의 과자 고소미. 맛이 괜찮나 모르겠네. 오! 이거 맛있겠다. 브라우니. 이건 쉽게 먹어. 나는 맛있는 거. 쌤 내년에 분당에는 안 오시나요? 안 가요. 분당 쪽에서 강의 요청이 너무 많어. 왜냐? 감염 마감 나니까. 알고 나서 너무 재수없다. 선생님 집에서 너무 멀어. 그리고 차 막히면 대책이 없어. 가는데 3시간, 오는데 2시간. 왕복 5시간이지? 우와. 수능날 시계 앞에 없죠? 교실에. 수능날 교실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손목시계 가져가면 되는데 전자시계는 안됩니다. 아날로그 시계 가져가세요. 미툴쌤들 모두 20대로 통일하셨나요? 누가 또 20대래? 요! 비트 주세요. 신영준이 20대지. 누가 20대라고 그러는지 말해봐. 누가 자기 20대라고 그러는지. 내가 그분 20대인지 내가 알려줄게. 누가 20대라고 그러지? 선생님 지금 고3이 재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애에 비해 더 힘들까요? 무조건. Absolutely. 당연히 더 힘들지. 내년에 완전히 저희가 바뀌어버리잖아 입시제도가. 그러니까 끝까지 해서 올해 안에 승부 본다고 생각하고 공부 좀 해. 쌤 마스크 쓰신 거 너무 잘생겼어요. 자, 쌤 방학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요? 평소하고 똑같이. 수험생은 방학이라고 더 처자면 안 됩니다. 평소하고 똑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 저 2월달에 모의고사 당첨됐었는데. 아 선생님 사인교재? 8월에 보고 문의드렸는데. 아 8월에 보고 뒤늦게 메일을 보냈구나. 보내주신다고 해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보내줘야죠. 자, 평소에 국어시험 볼 때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나 딱 맞는데 타임어택 들으면은 45문제를 65분 안에 푸는 게 가능할까요? 쌉 가능. 요즘에 이런 말을 쓰더라고. 쌉 가능. 무조건 가능합니다. 타임어택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은 배운 대로 풀어보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 배운 거를 체화하면 무조건 65분 안에 풀 수 있을 거야. 그걸 목적으로 만든 강의입니다. 알겠지? 옆에 누구 계세요? 아 내가 자꾸 옆에 보고 말을 하니까. 그럼 옆에 귀신이겠니? 나 혼자 옆에 보면서 말하면 나 사이코죠. 당연히 옆에 직원이 있지. 나 혼자 말하는 거 아니야. 벌써 11시가 되네요. 벌써 11시가 됐네요.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해줄 말. 요런 명언이 있지. 내가 한 명언은 아니에요.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수빈이라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DM 보낼 때도 그 말을 이제 해줬었는데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날아가야겠네. 그러겠지? 여러분들 제발 좀, 선생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 고민할 시간에 지금부터 해.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인 거야. 바로 지금 시작을 해도 여러분들 시간 충분하고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으로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마음먹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은 분명히 달라질 거야.
알겠지? 오늘의 교훈,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어?